하면 1분에 1200단어를 외울 수 있다. 어떤 질문이든 조언이든 내 주소로 편지를 보내라. 직접 개봉해 읽겠다. 난 루인스키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지 않았다. 모두 거짓말. 인류의 등장과 동시에 시작됐다고 할 정도로 오랜 역사를 가진 거짓말. 사람들은 얼마나 거짓말을 할까요? 미국 한 대학의 조사에 따르면 사람은 8분의 한 번꼴로 하루에 약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고 합니다.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발각될 염려와 긴장감으로 억제할 수 없는 신체적 변화가 나타나는 오늘의 의뢰자를 만나보겠습니다. 과연 누구일까요? 어? 안녕하세요. 바로 이혁재 씨의 부인 신경혜 씨군요. 남자들은 흔히 아내 몰래 비상금을 챙긴다고 하는데요. 저희 남편도 비상금이 있는지 있으면 얼마쯤 있는지 궁금해서 의뢰를 했습니다. 초등학교 교사예요. 남편의 비상금이 궁금하다고요? 부인의 의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검사실로 향하는 이혁재 씨. 네, 저 이혁재입니다. 조사받으러 왔는데요. 드디어 검사실. 이런 건 솔직해야 돼. 네, 솔직한 게 맞아. 이런 건 솔직한 게 나아. 그럼. 당신은 아내 말고 다른 여자에게 눈을 돌린 적이 있습니까? 무척 난감해하는 표정인데 과연 대답은? 아니요. 아니요? 아니요. 그러나 그래서 사정없이 올라갑니다. 맞아요, 맞아요. 당신은 남의 차를 긁고 도망간 적 있습니까? 아니다. 그렇지만 그래프는 상상하고 맙니다. 당신은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을 가지고 있습니까? 오늘 부인이 연기한 바로 그 질문. 아니요. 이혁재 씨의 대답과는 다르게 그래프는 쭉 올라가는데요. 와, 저때 뜨끔하다. 그래서 비상금 혈압이 있죠? 올라갔어요. 비상금 있죠? 비상금 있죠? 저때 여기 다 나와요. 여기 다 나와요. 이제 다시 묻겠습니다. 이번엔 솔직하게 대답해 주기 바랍니다. 아내 몰래 숨긴 비상금 있습니까? 주식도 해. 주변에 가족이, 특히 아내를 포함한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그런 액수의 금액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당신은 아내가 모르는 비상금을 가지고 이미, 있습니까? 이미 내 정신이 아니야. 예. 드디어 실토하는군요. 무슨 체면에 걸린 거 같아요. 이제야 그래프도 정상 반응입니다. 그럼 그냥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이하입니까? 구체적으로. 네. 이번에도 거짓말을 했군. 500만 원 이상은 아닙니까? 예. 허허, 이혁재 씨 계속 거짓말 하고 있군요. 부자다. 비상금을 한 150 정도로 맞춰주세요. 선생님. 제가 그러면 13번 대접하겠습니다. 저거 맞춰줘. 부탁드려요. 제가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니고 진짜. 아내가 알게 될까봐 안절부절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비상금은 500만 원 이상입니까? 입은 바싹바싹 타는데 결국 고개를 숙이고 네, 맙니다. 이상으로.